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을 살펴보고 있을지 함께 시선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가지 오늘은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이사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김태성 이사님부터 어떤 종목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오늘 굉장히 시장이 불안정함 속에서도 올라가는 종목들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올라가는 종목 중에 하나인 에코프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에코프로에 대한 관심도를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한 번 더 관심 있게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반도체 IT가 흔들리긴 합니다만은 최근 들어 봤을 때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강하게 지수를 좀 잡아주고 있는 상황. 하지만 또 반도체와 다르게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인터넷 플랫폼 쪽 네카오, 네이버 카카오도 여전히 변수가 많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주도하기에는 굉장히 약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반면에 전기차 관련주들은 일단 수급도 수급이고 향후 3분기, 4분기 혹은 내년까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시장 속에서도 사실 오늘 이 전기차 기업들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저는 오늘 우리나라 시장 굉장히 또 힘들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만큼 오늘 시장을 잘 잡아준 쪽이 에코프로를 포함해서 전기차 2차전지 관련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에코프로 한번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에코프로는 이 배터리 안에서 전구체를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구체를 만드는 기업으로서 일단 1공장에서 지금 풀캐파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 계속 확인이 되고 있죠. 특히나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이 공장 증설을 통해서 2공장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2공장도 지금 계속해서 굉장히 많은 양의 전구체를 생산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만들면 팔리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또 전기차 시대가 도래한 상황이기에 저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높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만큼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기업은 시장에서 소외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대신에 실적이 좋은 기업 쪽으로의 매기세가 저는 더 강하게 붙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혹은 LNF 첨보 이러한 기업들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현저히 낮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에코프로 사실 현재 위치에서 장기적으로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기에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전 고점을 돌파하기 직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좀 힘들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지금 위치에서 우리가 공략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김시은 팀장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오픈베이스 가지고 왔는데 일단 뭐 주말 사이에 전 국민이 불편함을 겪을 만한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카카오 이제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해서 데이터 분산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관련 종목군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카카오 하나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고 카카오톡 하나면 안 되는 건데도 정부에서 재난 상황이다 보니까 뭐 그런 관련해서 이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뭐 북한이 데이터 센터를 이제 폭발한다거나 아니면 다운이 나오게 됐을 때 전력이 먹통이 된다면 뭐 그에 대해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보니까 그 관련한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이제 독점에 대한 부분을 규제하는 관점으로 봤을 때 이에 대한 관심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에 진입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솔루션의 뭐 모기업이다. 그리고 지분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해서 움직임이 나와야 할 필요가 있겠는데 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시초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눌렸고 그에 따라서 주가가 굉장히 저점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후발로 충분히 따라가 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